아이템을 먹었을 때 점수를 올리는 그 리더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더보드를 만들려면 이 서버 스크립트에서 생성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하나 열어 주시고요. 일단 로컬에 플레이어즈라고 할게요. 플레이어즈는 게임에 점점 플레이어즈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플레이어즈에서 점 플레이어 에디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해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로블록스 게임 안 하다가 우리가 만든 게임에 들어갈 때 서버 쪽에서는 이제 플레이어가 추가됐다. 플레이어 에디드라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커넥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온 플레이어 에디드라고 하는 함수를 위에다가 그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FU 펑션에서 온 플레이어 에디드 되셨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플레이어라고 할게요.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럼 이제 이 플레이어는 그 캐릭터 여러분들이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 아이디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리더보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로컬에 이제 리드 스테이츠라고 하겠습니다. 리더 스테이츠의 인스턴스 점 new 하고요. 여기를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점 네임은 네임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리더 스테이츠라고 하나를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리더의 스테이츠 점 페어런츠는 누구냐? 당연히 플레이어겠죠.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이 플레이어의 그 오른쪽 상단에 그 이제 리더보드라는 걸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로컬에 네,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점수를 관리하는 애를 만들 거거든요. 인스턴스. 인스턴스.new에 얘는 int value. 자, 정수로 10점씩 우리가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point.name은 당연히 네, point라고 할게요. 이름을 point 됐죠? 그리고 나서 이 포인트의 value, 첫 value 점수는 0점이라고요. 이 point. parent은 누구냐? 이 리더보드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리더보드 state. 아, 리더 스테이츠라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프로그램에서 짠 우리가 이 리더보드 상단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나의 아이디와 이 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중지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과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홈에 도구 상자를 열어서 애플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하셔도 되는데 어떤 걸 눌렀을 때는 툴로 뭔가 추가되는 건데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애플 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네요. 자, 이렇게 크기를 좀 키울까요? 됐나요? 자, 크기를 좀 키웠습니다. 이 애플을 우리가 터치 됐을 때그 스크립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크립트 그러면 애플 밑에 스크립트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터치됐을 때 스크립트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로컬에서 아까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애플 스크립트에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얘도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스크립트.parent 이 스크립트의 부모인 애플의 고난을 찾기 위해서 얘는 이제 애플로 보실게요. 됐죠? 그리고 이 애플. 자, 이 애플. 그리고 나서 이 애플을 터치했을 때위 함수가 실행되게 만들었고요. 이 도어 오픈은 필요 없죠? 이것도 웨이트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파트를 들어왔을 때그 다리. 다리의 부모, 즉 플레이어죠. 이 플레이어로 들어올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파트에 보시면 플레이어 추가해야겠죠. 로컬에 플레이어즈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게임 점 플레이어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로컬에 서버 플레이어라고 할게요. 좀 기네요. 서버 플레이어라고 하나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서브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다르니까 일단 여기에서 우리 플레이어즈의 get 플레이어 from 캐릭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함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플레이어를 통해서 진짜 서버에 있는 플레이어를 우리가 불러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서버에다 점수들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버에 있는 플레이어를 우리가 불러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플레이어보다는 캐릭터라고 고치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캐릭터를 통해서 불러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까지 해놓으셨으니까 따로 만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에 우리가 리더 스테이지 리더 스테이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서버 플레이어에서 얘를 리더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갖고 올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버 플레이어에서 리더 스테이지를 갖고 와서 이제 로컬에 포인트라는 걸 할게요. 포인트 이 점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리더 스테이지 점 포인트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때 이 포인트 점 밸류에다가 플러스는 10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밸류에다가 아까 10점을 더 추가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실행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철자가 잘못됐나 봐요. 리더 여기 스테이지 서브스크립트 여기에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웨이트 포 차일드 여기 바쁘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고치도록 할게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사과를 눌렀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까?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문제는 닫기만 해도 계속 어떻습니까? 얘가 점수가 계속 올라가죠. 문제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이 애플.parent를 nil로 줬다가 한 2초 뒤에 실행하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다시 애플.parent를 어떻게 game.workspace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나가실 때 아무래도 10점밖에 안 나는데 그쵸? 그리고 다시 누르자마자 10점, 20점. 자, 여기도 또 30점. 그렇죠? 40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데 리더보드를 생산한 부분은 다소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념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더 설명을 하고자 하면 보시면 아까 다시 두 개가 플레이어가 생겨요. 근데 이 플레이어랑 여기 있는 플레이어랑 다른 애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애인데 여기 안에서 하는 역할이 달라요.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플레이어는 여기에서 뭐 휴머노이드나 이런 실제 이 몸을 구성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플레이어즈의 얘 같은 경우는 플레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더 스테이트 같은 이런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표시하는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이 부분이거든요. 이 플레이어즈의 이 아이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면 일단 먼저 오는 애는 여기에서 플레이어로 내려오는 애는 워크스페이스의 이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통해서 휴머노이드를 얻고 이 휴머노이드가 사람인 걸 확인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이라면 여기를 실행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에 있는 여기 아이디는 어떻게 얻느냐? 지금 이 플레이어에 있는 여기를 넣어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 두 개가 같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좀 이거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저는 서버 플레이어라고 했어요. 서버 플레이어라고 하고 서버 플레이어의 웨이트로 리더 스테이지를 불러옵니다. 그럼 리더 스테이지가 폴더에 있는 이걸 불러오고 리더 스테이지에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점수를 이렇게 10점씩 더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속 점수가 중복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애플의 페어런트를 nil, nothing, 없다라고 해서 워크스페이스 지웠다가 2초 뒤에 다시 워크스페이스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게임에 이제 아이템을 먹고 그 아이템의 점수를 높이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가장 마지막에 넣었고요. 이제 실행을 중지하고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이런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서 공부를 할수 있는지 거기 부분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크롬에 들어가셨고요. 크롬에 우리가 로블록스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로블록스 치면 여기에서 런 로블록스가 있어요. 그러면 디벨로퍼 roblox.com 있어요. 여기는 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크롬에서 한국어로 바꾸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단계별로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베이직 코딩까지 잘 나와 있어요. 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총싸움 게임이나 간단하게 만드는 것,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해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educationroblox.com이라는 거. 여길 들어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코스가 나와 있는데 특히 튜토리얼 시리즈가 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번역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번역 메뉴 번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변수와 속성, 함수, 조건부, 반복문, 그리고 실제로 배틀로얄 게임을 만들거나 간단한 비행기 슈팅 게임 만드는 부분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총 10시간의 우리 로블록스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보다 즐거운 게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